네, 안녕하세요. 어부호입니다. 어부호. 오늘은 이제 드라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마. 여러분, 일단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잘못 찍어갖고, 목소리하고, 자막하고, 막 따로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충의 그 설명은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직접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상으로만 하는 그런 드라마에 있는 위치와 실제적으로 드라마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제가 스피어피싱을 통해서 드라마가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서 걸린 것도 빼는 방법. 그러니까 드라마가 박혔을 때, 차고 박혔을 때 빼는 방법. 그리고 드라마가 무리지어 있지 않고, 이렇게 조금 두 마리, 세 마리씩 있는 것들, 그런 장면들, 그리고 작은 것들은 무리지어 있는다, 그런 것들 이제 설명드릴 거고, 블랙하고 드라마하고 바위가 많은 지역을 좋아하지만 기본이 약간 다른 게, 블랙은 바위 위에 있는 그런 그 물속에도 또 풀들이 있죠. 물 밖에 떨어지는 풀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블랙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바위 위쪽에서 많이 놀고, 그리고 위장을 한걸 보더라도, 위장을 한걸 보더라도, 위장의 그 블랙 같은 경우는 그 옆선에 줄이가 있죠. 그거는 이제 미역을 약간, 뭐랄까, 미역 사이사이에 있는 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이 있는 거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굴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예 굴 속에서 검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잘안 보이게 할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닥치고 보시죠, 영상부터. 소리를 완전히 끄고. 뭐야, 이건 또. 뒤집고 내려가자마자. 여기 있네. 쐈네요. 5초 만에. 드라마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굴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굴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굴이 이런 특이한 굴이 아니에요. 굴이 그냥 바위와 바위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나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보면 대가리 쪽으로 쐈죠. 이렇게 쏴야 이제 횟돌 때 전혀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 영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작은 무리들입니다. 이 굴이라고 해서 특이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바위와 바위 사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조금 이제 드라마들 사이즈가 되는 것들은 굴이 좀 커요. 굴도 좀 크고, 굴이 이렇게 막혀 있는 굴보다는 뚫려 있는 굴. 그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가 있는 그런 굴들에 많이 있죠. 오케이. 지금은 이제 드라마 새끼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리지어서 다녀서 잡는다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손바닥 정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요런 거뭐한 10마리 잡고 나서 그냥 드라마 무리를 만났는데 뭐 때로 잡았다 이런 것들은 요런 거 잡으시는 거예요. 큰 놈들은 한 장소에서 잡기는 얼마 한 1톤 정도 밑밥을 때려 부으면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힘듭니다. 물론 이제 막 사람 손 아예 안탄 곳, 아예 안 타고 드라마 굴도 뭐한 5m 정도 되고 엄청 깊고 크고 넓고 상어도 아예 존재 안 하고 물개도 존재 안 하는 지역에서는 드라마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밖에는 이제 풀밭이 엄청 잘돼 있고. 근데 그런 지역은 꿈에서나 나오는 지역입니다. 없어요, 그런 지역은. 자,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 그 손바닥만한 거 사이즈들은 이렇게 무리가 있지만, 이제 좀큰 것들은, 이제부터는 제가 설명을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앞전에도 말했지만, 사이즈가 되는 것들, 5자라고 기준을 둘게요. 5자 이상 되는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바위 사이를 싹 돌아다니면서 드라마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자, 여기 굴이 딱 보이죠? 자, 여기서
요게 지금 드라마. 예? 자, 여기 요거도 있네. 여기도 있고 드라마 기죠? 드라마 두 마리죠? 지금과 지금인데 조류가 이렇게 세지 않을 때는, 자, 여기서 설명 이렇게 삼각형 불입니다. 지금 삼각형이죠, 그냥. 삼각형일 수 있고 오각형일 수뭐 육각형일 수 있는데 거진 다 삼각형이에요. 바위와 바위가 만나는 그 지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입구고 이쪽이 출구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 하여튼 구멍은 두 개다. 그리고 이쪽에서 구멍이 세 개일 수 있고. 구멍이 세 개, 네 개,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빛이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위협이 많이 느껴지겠죠. 구멍이 적으면 적을수록 빛이 별로 안 들어오고 드라마가 가진 색깔에 대해서 최대한 위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두 개만 되면,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빛이, 구멍이 여러 개면은 여러 군데로 도망갈 수 있지만 그만큼 외부의 적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 아니면 두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지금 보면 지금 얘네들이 둘이 꼬리를 이렇게 흔들죠. 물살이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서 굴이 하나 그 구멍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흐르는 그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지금 그 머리를 틀은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리죠. 다시 이쪽으로 오죠. 얘네 같은 경우는 왜 오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조류 방향도 바뀌고 이제 호기심에서 살짝 달라붙는 겁니다. 좀더 볼까요? 근데 지금 날갯짓을 보이죠? 파락파락거리는 거. 두 마리 다 보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죠. 왜 방향을 바꿀까요? 또 방향 또 바꾸고. 그러다가 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기다리다가 쏜 이유는 두 마리를 동시에 잡으려고 했는데 동시에 잡지를 못했어요. 그냥 한 마리만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 자, 정지. 빨간 풀이라는 게 이겁니다. 요거 산호 같은 거. 드라마 뱃속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좀 따보신 분들은 아마 드라마들 제가 말하는 건 작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30cm 이하짜리 가지고 와서 야 얘네들은 먹는 게 다르잖아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요게 돌멍게 제가 말씀드린 거 바위에 붙어 있고 쪼까난 거요 요런 거 작은 거를 아예 씹어 먹거나 요 빨간 풀 요거 먹거나 요 미역도 뜯어 먹습니다. 드라마는 그러니까 다 뜯어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바위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뜯어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뭐야 바다 그 위에 나 있는 풀들을 얘네들이 더잘 뜯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끼로 쓰는 게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위장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바위 속을 좋아하고 기본 베이스로 바위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먹이 활동을 하러 이제 시간대라든지 뭐 상황이 좋을 때는 잠깐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제 파도가 셀때왜 그러냐면은 바위 속에서는 그만큼 속조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나와서 떨어지는 풀들을 좀 공격적으로 받아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블랙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블랙은 바위 속이 아니고 위협을 느끼면 바위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본 베이스가 바위 위에서 많이 노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심층을 뭐 상층, 중층, 하층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내 바위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맨 바닥층에서 입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블랙은 바닥에서도 바위 위에 있으니까 좀떠 있는 편이고 드라마는 그렇게 바위 위까지 와도 입질이 없는 거는 바닥을 거진 내려야지 그가 굴 사이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입질을 받는 거고. 여기 보면 지금 빨간 풀 잔뜩 있잖아요. 인데 뭐 드라마가 먹겠습니까? 이런 거. 앞에는 똥고기고, 블랙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리지어 다닙니다. 한 마리 딱 오네. 이렇게 한두 마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무리를 지어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 지어 다니는 애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무리가 이제 무너지거나, 여기 지금 보면 블랙들입니다. 이게 한 마리가 놀래도 싹다 놀래죠. 그러니까 블랙 같은 경우는 이런 무리 지어 다니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랑 같이 낚시를 했을 때
블랙 같은 경우는 초보자 이게 다 블랙입니다. 지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리까지가 보이네. 더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초보자들이 만약에 터트리게 되어 있는 경우는 블랙들이 다 빠져나가요. 죽으려고 그 기를 쓰고 악을 쓰면서 이 블랙들도 정액을 배출하거나 산란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이런 게 배설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할때 다른 블랙들이 그거의 행동을 보고 이질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암놈이 없는데 순놈만 있는데 낚싯줄에 걸려서 막 죽으려고 하면서 정액을 막 배출한다. 밖에 나왔는데도 배출한데 안에서는 배출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정액을 보고 다른 순놈들이 새끼가 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야, 씨, 뭔가 좆됐네 하면서 그게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하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서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한 장소에서 이제 마리수 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공깃방울입니다. 공깃방울. 아, 그래서 왜 공깃방울을 왜 보여주냐, 이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파도가 좀 세요. 그리고 파도가 이거를 세다고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파도가 조금 약한 데는 표층만 공깃방울이 생겨요. 왜냐면 공깃방울로 뜨니까. 근데 파도가 센 지역은 그 밑에까지 바닥까지 공깃방울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데는 상당히 조류발이 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 잠깐 대기. 자, 여기서도 보지만 레드몽 앞에 있는데 방향을 보세요. 대가리 방향이 다 오른쪽이죠. 이것도 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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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드라마도 약간 오른쪽이에요, 지금. 다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 파도가 셀 때는 파도의 그 오는 방향 쪽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조류가 흐르는 쪽. 그러고 나서 약해지면 이제 야를 트는 거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럼 또 상황이 또 여기도 지금 드라마. 드라마가 지금 또 왼쪽을 보고 있어요. 기죠? 왜? 파도가 이제는 왼쪽에서 치니까. 오른쪽에서 쳤던 게 왼쪽으로 바뀌니까. 오케이? 들어오는 파도라는 거죠, 이거는. 상황 봐서 땅.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이렇게 파도가 좀센곳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굴에 있으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 파도의 그 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파도가 엄청 센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큰형님하고 뭐 후상형님 정도. 파도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드라마가 박혀 있으면 박아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굴속에서 박혀 있어. 그러면은 그뭐 피를 흘리게 되면 상어들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있죠, 상어. 이게 워베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 보이죠? 요게 상어입니다. 박혀 있으니까 자, 여기 보이죠? 요 상어. 요런 게 와서 피냄새 맡고 와갖고 이제 내장을 뜯어 먹든가 아니면은 너무 좀 사이즈가 크면은 드라마를 뜯어 먹기도 합니다. 워베공 같은 경우 여기 상어 이런 거 작은 거예요 이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바위 위에 있는 블랙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몽이 얼마나 그게 지금 이렇게 블랙떼들 보이죠? 바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진 바닥쯤에 있습니다. 바닥쯤에 바위 위에서 이렇게 노는 거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 다니고 한두 마리가 지금 도망가다 싹 도망가는
그래서 블랙은 한 장소에서 때려잡을 수가 있지만 드라마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레드몽. 레드몽이 얼마나 그게 그 생존들은 항상 서바이벌이라고 그 목숨을 걸고 이 숨거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잔잔한 바위, 이런 만만한 바위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요건 보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런 데 숨어 있구나 할 정도로. 자, 요겁니다. 요게 레드몽이에요. 요 대가리 보이시죠? 요 현명한 무늬. 쌌습니다. 항상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맞았죠. 눈깔로 해서 이제 아가미 조금 나왔는데. 저렇게 숨어 있으니까 저런 걸잘 보셔야 돼요. 드라마 얘기하다가 또뭔 그냥. 요거는 이제 큰형님하고 봤을 때 이제 실버 잡았을 건그 잡는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파도, 요 파도를 이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반탄류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이 바위 밑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싹 뒤져보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안 보일 거예요. 잘 여기 바위 밑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고,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블랙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았고, 그 뒤에 있는 실버를 쏜 겁니다, 지금. 여기 살짝 보면,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어둡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여기 보이면 실루엣이 살짝 보이고, 여기 블랙 드라마고 가르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실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굴속에서는 두 마리, 세 마리, 사이즈 5자 넘는 것들은 그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잡았죠? 이것도 한 60은 넘는 겁니다. 아마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너무 힘이 셀 때는 그렇게 막 억지로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좀 피가 흘려서 지칠 때까지 좀 놔둬야 돼요. 자, 지금 또 낚시 얘기하니까, 낚시를 할때 지금 하여튼간 이런 바위 밑에 굴 사이를 조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자를 한 마리 잡거나 터졌으면 장소를 무조건 이동해라 하는 게제그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팁이고, 파도가 지금 약한 날 제가 물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센 날은 어떻게 될 거야? 센 날은 만약에 여기도 한 마리 있죠, 지금 드라마. 근데 요 놈이 타겟이 된게 아니고 살짝 아래를 더 봅니다. 자, 요게 이제 굴이 잘 나왔는데, 요놈 사람이 들어갈 정도에 되는 크기의 굴이에요. 앞에 드라마가 있는데 저기 보이죠? 지금 반대편 요거. 요게 이제 출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입구로 가정을 했을 때, 저기가 입구일 수도 있고 여기가 출구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굴이, 이런 식의 굴이 아주 인상적이죠. 들어가는 곳한 군데, 나가는 곳한 군데.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두 마리 또는 세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또 막혔죠. 왜 막혔을까, 지금? 드라마가 그걸 출구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위협을 안 느끼고 그냥 거기에서 짱박혀 있는 거예요. 왜? 드라마는 굴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끼니까. 근데 위협을, 만약에 실버가 잠깐 쉬러 들어온 곳 같으면은 실버는 쳤을 거예요, 아마 나를 보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굴 속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튀진 않지만 위협이 많이 가해지거나 아니면은 굴이 많이 털렸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죠. 이제 다시 간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주변에 빨간 풀이랑 작은 미역들이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그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다 물방울이에요. 아니 그 공깃방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깃방울의 그 미는 힘, 파도의 그 힘이 이 정도 세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이런 지역에 이제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싹 갖다 댑니다. 같은 굴이에요. 입구가 좀 넓죠.
천천히 다가가서 이럴 여기 앞에 좀 보이죠? 다시 이 실루엣이 잠깐 보이죠? 여기 살짝 보이는 거 요거 오케이 요게 6자가 넘을 겁니다. 여기서 잡은 게 사이즈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늠하실 수도 있고 가늠 못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잡는 것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의 특징,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사이즈 큰 거를 낚시를 해야지. 뭐 20cm짜리 낚시해가면서 정신승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안 비춰지냐. 물속이라 이게 제대로 비춰지진 않지만 상당히 큰거 맞습니다. 제가 이 구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류에 왔다 갔다 하는 드라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도 파도가 엄청 세죠, 지금. 이건 그룹하고 요 앞에 있는 것들 밀려서 살짝 들어가죠? 밀려서 들어갔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다시 나오잖아. 들어가다가 다시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계속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어요. 지금 또 앞을 보고 있죠. 그때 쏘는 거예요. 지금은 앞을 볼때 그때 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 꼬리 쪽을 쏠게 되면, 뭐 물론 이제 꼬리 쪽 쏴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회를 뜨기가 애매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지금 파도가 엄청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야. 이런 지역에 이제 드라마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 가라앉히려다 보니까, 사모치 반유동 채비가 훨씬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지금 보여요? 이 지금 파도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아니, 제가 가는 날이 스피어피싱을 일부러 파도 많은 날 가는 게 아니에요. 파도 약한 날 스피어피싱을 갔는데도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드라마 있는 지역을 가서 잡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기 한국에서 찌낚시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런 날 아예 가지도 않더라고. 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잔잔하다고 생각해서 스피어피싱 하는 날, 이 사람들은 아예 스피어피싱도 안 가요. 그날은. 그날도 위험하다고.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 가면은 수은 저기 뭐야 리틀맨이나 가서 그 있지도 않은 드라마 간신히 잡기를 바라고 있고 그 밑밥을 얼마나 쳐야 됩니까? 거기 리틀맨이에서 저기 어디 노스헤드까지 밑밥 쳐야 거기서 이제 드라마들이 그거 먹고 올라나? 참 그렇게 좀 미련한 생각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지금도 봐도 다 이렇게 파도세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팁을, 오케이, 여기 잘 됐네. 지금 여기 봐도, 여기 보면은 지금 한 3마리 정도 있죠, 굴 속에. 이제 벌써 잡았는데, 그이굴 속에 지금 특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밑에도 바위, 크게 해서, 여기도 바위, 여기도 바위, 여기도 바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이루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삼각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요게, 저 하얀 게 이제 따개비인데, 애들이 입질을 하고 처박았다는 표현은 얘 들어가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쪽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이 기둥 쪽으로 더 들어가거나, 더 받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항상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줄이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근데 지금만 봐도 잔잔할 때도 얘네들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지금 방향을 틀었죠. 왜 방향을 틀었을까? 동시에. 저쪽에서 조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파도가.
그러면 방향, 머리 방향을 절로 하고, 다시 또 보면, 지금 쏴버렸는데, 지금 이제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지금 또 머리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돌리죠? 머리 방향을 또 돌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굴 속에서 조류발이 흐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런 사이에 줄이 껴있다고 쳐요. 꼈습니다. 박았어. 그래도 파도가 센날 낚시를 하게 되면 생선들이 뭐 손이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지느러미로 갖다가 그 거쳐갖고 조금 버틴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그 아와시가 되는 상황에서는 줄을 당기는 힘도 있고 그리고 파도가 밀기 때문에 파도가 우리를 도와줘서 파도가 밀어서 굴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도가 센날 박혔을 때는 빠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잔잔한 날은 빠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파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아예 콱 박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 걸좀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굴 속에는 잘해야 3마리 또는 4마리가 잘해야 있는 거고 보통은 한두 마리가 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드라마 낚시할 때 마리수 효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제가? 드라마에서 마리수 효과를 얻으려면, 마리수 효과를 얻으려면 굴을 찾아서, 있음직한 곳을 찾아서 자주 이동을 해라.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앞에를 딱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두 마리가. 그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게 총 맞은 건데 앞에를 바라보다가 저쪽도 나를 바라보면 왜냐면 내 쪽에서 이제 조류가 흐르니까 지금 동시에 뒤집어졌지. 이거는 저쪽에서 이제 조류가 흐르니까 이런 거다 주워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돌멍이 같은 것들. 그 드라마 낚시의 팁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드라마는 5자 이상 되는 거는 마리수 효과를 얻고 싶으면 굴을 찾아서 이동을 많이 해라. 그게 첫 번째 팁이고 파도가 있는 곳에 드라마는 이제 굴 속에서 이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위해서 파도가 센 날은 밖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드라마는 밖에 있는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보이는 것들 요런 거 아니지, 왜 이러냐. 드라마들은 뭐, 밖에 있는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요거, 돌멍개 같은 거, 여기 따개비 있죠? 요런 데 이제 줄이 쓸린다고 했죠? 그리고 빨간 풀. 요런 것도 잡아먹습니다. 여기 빨간 풀도, 여기 있다. 요 산호같이 생긴 빨간 풀. 요런 것도 다 뜯어먹고 산다.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블랙 같은 경우는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한두 마리가 이제 그 놀라면은 다 도망가는데 드라마는 그러지 않다. 응? 그래서 블랙 같은 거는 그 마리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드라마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수심층. 항상 뭐 수심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봐도 이게 바위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깊이에 있는 겁니까? 그 깊이에 우리가 물속에 보면은 쉬워요. 뽕돌을 달아서 바닥을 긁게 되면 그거보다 한 1m 정도만 띄우시면 돼요. 그럼 100% 입질을 받지. 100%. 그러니까 바닥 지형을 빨리 가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 수심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내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반유동인지 전유동인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또 주는 낚시를 하는지, 당기는 낚시를 하는지, 그날의 그 파도에 따라서, 왜냐면은 반유동 낚시를 하더라도 반유동도 직각으로 내리진 않거든요. 보통 45도로 많이 내리고, 45도로 내려야, 이질감이 덜해서 고기들이 더 많이 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중 뽕돌이 너무 안 움직이면 고기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90도로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중 뽕돌이 미끼와 같이, 파도가 셀 때는 동동동 떠 있기도 하고 파도가 약할 때는 살짝 가라앉으면서 좀더 깊은 수심층을 노리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생선들이 자연스럽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그거를 먹지. 그냥 생선 있는데 코앞에다가 그 미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먹진 않아요. 그런 착각들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드라마를 무슨 수심층만 맞으면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굴속에 잘해야 한두 마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밖에서 못 잡으면 꽝이에요. 밖에서 못 잡으면 꽝이라고. 아니면은 간신히 입질 오는 것들, 그 노치면은 그것도 꽝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영상들, 지금 이렇게 한 10개 좀 넘게, 11개 정도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나머지는 너무 어둡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설명해주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영상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든, 그렇게 너무 어둡게 나와갖고 여러분들한테 뭐 드라마라고 이걸 보여주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괜히 이 새끼, 야, 너 존나 영상 많이 찍는데 그 중에서 네가 말하는 거 있는 대로 한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오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 그러니까 저는 그 하드가 한두개 있어갖고 예전에 그 잡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한 3년 전인가 4년 전일 겁니다. 이 룰라인가 잡은 건가? 여기 룰라인이죠. 이때는 잘 나왔습니다. 룰라인. 이게 언제 건지를 모르겠는데, 2018년이니까 2년 전인가요? 근데 이게 내가 설정을 잘안 해놔서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니까, 아, 드라마 잡는 게 없냐. 낚시만 다녔나? 물질한 게 없네. 물질한 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낚시만 해놓은 건가 내가? 분류를 어떻게 해놓은지 몰라갖고. 이것도 한 3년 전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잡지도 않았는데 영상이 왜 있지 이게? 레드몽, 여기 아마 크질 거예요. 드라마 잡는 영상 아니고. 쥐치 특이하게 생긴 거. 드라마 굴치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론이랑 같이 간된거 같은데, 커넬. 궁서체를 쓰지 않았을 때. 지금 딱 보면은 벌써 자, 여기도 출구 여기 실루엣을 요 새끼 보이죠? 요 앞에 또더큰놈 있는가 본데 난 모르니까 아직. 앞에 더큰놈 있네, 오른쪽에. 요건 잘 나왔다. 방향을 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빵. 봤죠?
제가 이거 지금 저도 이걸 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또할 말이 없는데 이건 주작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다가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걸 보면 스펙은이 나와 있냐? 스펙은 안 나와 있네. 이건 아마 제가 알루미늄 스펙을 쓸 때인데 이때는 영상을 한 개씩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했었네. 이때는 생선도 많았네요. 지금 많이 없지만. 카메라 고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갖고 그냥 샤프트가 나가는 게다 보이네. 직선으로 쫙 나가는 게 보이잖아, 그지? 아니, 어쨌든 이 드라마는, 이렇게 있다. 응? 굴 속에 있다. 드라마 굴을 찾아서. 여기도 보면은 입구 출구가 딱 있죠. 이런 식으로. 저 무리에 이제 블랙 떼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고. 여기 실버. 아, 이걸 놓쳤을 거야. 아마 이건 못 잡는 영상일 겁니다. 저기 도망가 버렸다고. 솔려는 찰나에. 뭐 어쩔 수 없지. 이해 가시죠? 이제 굴치기. 그리고 굴 속에 한두 마리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하여튼 상상으로 하는 거랑 직접 볼 거랑 다르니까. 오케이. 이상.